할렐루야. 네. 1부보다는 2부가 훨씬 더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인생의 큰 성공을 하고 나면 교만하고 방심해서 실패를 맞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하면 꼭 교만하고 방심해져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불가능한 승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철옹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뚫지 못하는 철옹성 같은 힘을 가진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무너뜨리는 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승리였다면 좀 겸손하게 그 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갑자기 교만한 마음들이 백성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다 보니 방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그 아이성은 상대적으로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성이었고 인구는 1만 2천 명밖에 되지 않고 아주 허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꼭 이겨야 합니다. 꼭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절박함이 있었는데 여리고 성을 승리하고 나니까 아주 작은 성을 보니까 마음에 해이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곧바로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찾아와서 말하기를 3절에 보니까 2, 3천명만 올라가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자신들을 힘을 과대평가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3천명을 보내어서 아이성을 공격하러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36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간신히 그들이 도망치는 엄청난 패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는 큰 승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는데 엄청난 충격적인 패배를 가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멘. 충격적인 패배를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그랬어요. 참 이 표현이 엄청난 표현입니다. 물같이 녹았더라. 패배한 마음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도 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찬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는 오히려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사람들을 보면서 물같이 녹았더라 라는 패배주의 속에 빠져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아이성이 아이성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실패 때문에 낙심 때문에 울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우리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 우리가 이 아이 성에 패했으니, 저 작은 성에 패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패배의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패배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 환경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식 속에서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늘 남탓합니다. 남탓 잘하잖아요. 우리 옆사람 한번 보실까요? 당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어색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잘하잖아요.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패배의식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탓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분석하면 안 됩니다. 곧바로 기도하는 길만이 역전의 힘을 돌이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패배의식 가운데 온 백성이 패배의식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 된다. 이제 우리 끝이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있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가 옷을 찢다라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패배의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옷을 찢다,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티끌이라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셨다는 것은 수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저물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저물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저물도록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가 일어났습니까? 내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까? 결혼 생활에 위기가 생겼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몸에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나와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면 무당을 찾아갈까요? 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세상의 힘을 가진 자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몸에 영적인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눈물의 빵을 모면서 예배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역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기도의 힘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요단강 저쪽에서 만족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훨씬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외부의 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처음 기도는 원망에서 시작했습니다. 슬픔에서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뻐하지 않으시고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눈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면서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가 아이 성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줄 알고 연합군이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슬픔과 원망의 기도를 시작하다가 이제는 주의 이름을 생각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눈물의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예전에는 원망스러운 기도예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대부분 보면 원망 아닙니까? 다 원망.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저 자식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남편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 속에서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그 기도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후에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 여호수아의 관심은 아이 성이 얼마나 크냐,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슬픔을 가지고 원망하며 기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면서 자꾸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강력한 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수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미리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남편을 축복하시고, 아내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직분자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네, 이만하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잠들어 있는 우리 자녀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연약하고 강건한 아내랄지라도 그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병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석하는 사람을 위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을 위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슬픔의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예배해야 한다. 병약한 육체에 손을 올려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는 영적인 법칙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자,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눈물로 막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죄를 덮어쓰고 수치를 드러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0절에 드디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 통곡하고 있는데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이러고 있느냐, 왜 그만한 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시작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패배의식을 물리치고 비전을 향하여 날려갈 수 있어요. 내 안에는 패배의식이 있지만, 실망과 좌절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물리치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1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아멘. 처음에는 아이성의 실패가 왜 이런 실패가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우리 자녀들이 입시에 실패를 하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일어나라, 밥 먹고 다시 힘내고 시작하자. 오늘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우리 교회가 연약한 중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연약한 중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땅이 홍수로 인하여 낙심되고 코로나로 인해 낙심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합시다.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먼저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죄의 싹을 자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드러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가집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이성에 패배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범죄가 아이성의 실패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려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범죄를 했는가 라는 사실이죠. 오늘 11절 말씀이죠.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내가 명령한 언약을 어긴 것이 이스라엘의 범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의 승리를 했을 때 여리고성의 승리한 복판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라, 그리고 전리품은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국가가 반드시 전리품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다 공급해 줄 테니 너희들은 그 일을 챙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진멸하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안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일을 자세히 본문 1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이 증손 삼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주님께서 명령한 언약을 어겼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으로 취하였다라는 것이거든요. 온전히 바쳤다라는 것은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진멸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사람이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뜻은 진멸해야 될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내가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나 혼자의 언약을 어긴 것인데 그 언약이 공동체와 함께 지는 아픔이 된다는 것. 내가 온전히 바쳐야 할 재물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10의 1을 구분하여 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바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탐심의 마음으로 사용했는데 그 일이 나 혼자의 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온 교회의 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헤렘, 온전한 물건을 드리는 신앙이라는 뜻은 100%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90% 순종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90%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90%만 말 들어도 얼마나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100%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양다리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뭐냐면은 양다리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는 신앙, 전적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온전히 바친 물건의 신앙으로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순종 못했어요. 그리고 적당한 신앙으로 서게 되었을 때 결국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기 장막에 숨기는 엄청난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전히 바친 물건 속에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 속에는 우리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모든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신앙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것이라 취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범죄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영역이라고 늘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물을 보면서, 우리의 아파트를 보면서, 우리의 집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 것처럼 사용하는 이것이 아간의 범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정확한 구별과 함께 남은 10의 9를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며 사용하는 100%의 신앙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울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다 깨워 막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 하시고 하신 말씀이 너 안에 내 것인데 내 것을 빼앗는 거짓된 부분에 있느냐, 그거 정리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환경, 기도하는 환경, 순종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거울이 되셔야 아간의 범죄를 보면서 아이고 제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비춰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드러나고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다음 날을 위하여 미래를 위해서 물질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룩하라, 성결하라, 그리고 신앙을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100%의 순종의 신앙 아닐까? 신앙을 준비하고 거룩함을 준비하는 길만이 우리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강력한 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행동에 옮기는 일을 하게 되면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되는 일을 행한 아간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불사르며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는 늘 한 사람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 하나쯤이야 어때? 라고 생각하고 내뱉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될 때 그가 속한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면 어때? 아무도 지금 안 보잖아. 나 하나쯤이면 어때? 라는
그 말이 공동체를 어둡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성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망령된 것, 탐심이나 교만을 빨리 뽑아낼 때 우리는 성결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양다리 신앙 싫어해요. 적당히 믿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제는 기도의 자리가 힘들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100%의 신앙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의 신앙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이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일들, 성결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타인에게 영적 환경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영적 환경인 거예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환경이면 그도 영적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 환경이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옆 사람에게 영적 환경입니다. 네. 자,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영적 환경이 어떠신지. 자, 나는 옆 사람에게 영적 환경이다. 네. 자신 있으십니까? 네, 다시 해볼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아이고, 나는 패배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서 영적 환경이 되자. 이거. 내가 좋은 영향력이 되자. 나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를 보면 예배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영적 환경이 되라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일어나라고 깨우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 같이 해볼까요? 일어나서 다시 시작합시다. 네, 1부 때보다 훨씬 작아. 다시 해볼까요? 일어나서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 삶의 목적과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옆 사람에게 나는 나쁜 환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옆 사람에게 아주 좋지 않는 유해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는 공동체를 결정짓는 강력한 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 어떤 일로 여러분이 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돼. 다른 가정은 다 돼도 우리 가정은 안 돼. 왜? 우리 부모가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안 돼. 우리 가문이 별로야. 안 돼. 우리는 대대로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 해. 안 돼. 우리 집안은 기반이 없어서 사업으로 일어날 수 없어. 안 돼. 우리는 원래 허약 체질이라 아파. 아픈 거 어쩔 수 없어. 안 돼. 우리는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패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안 된다는 환경에 앉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돼. 어려움의 자리에 앉아 기도할 때 그 역사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여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심의 마음속에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흔들어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나 나이도 많고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